이제 모자 패턴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패턴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어깨선에 변화를 준이 상태에 목둘레를 재주셔야지 모자를 달 수가 있습니다. 목둘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목이죠. 앞목둘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뒷목둘레입니다. 앞목둘레와 뒷목둘레를 재주시고요. 그런 다음 이제 모자를 패턴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 패턴을 뜰 때는 일단은 이제 모자 사이즈를 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모자를 뭐 쓰기는 쓰겠지만 모자 자체가 커버리면 아무래도 좀 무게가 뒤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자 그렇다고 또 모자를 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젊어 보이고 또 캐주얼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자를 다는 것이지 모자가 겨울처럼 그방 안에 효과를 주도록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자를 크게 만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모자 크기보다 조금 좀 작게 할 겁니다. 이렇게 작다고 해서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유분을 좀 줄여서 무게를 좀 가볍게 하고자 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에는 보통 크지 않게 그냥 딱 맞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크기를 36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하고 싶으면은 한42 정도도 하는데 좀 줄였어요. 그래서 36만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 크기는 24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통 뭐좀 여유 있게 하면은 한28 정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 좀 줄였죠? 24로. 여기는 좀큰 42가 아니라 36으로 해서 모자 크기를 일단 먼저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그 머리에 반 정도 되는 부분일 거고, 여기는 목부터 머리 끝까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로, 세로 기본 선을 그려둔 다음에, 이제 앞서 패턴 뜬 것에, 뒷목둘레와 앞목둘레의 그 차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의 그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 앞목과 뒷목의 그 깊이 차, 그 깊이 차이만큼 선을 여기서 잡아줍니다. 보통 한 5cm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5cm를 그려주시고요. 조금 삐딱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5cm. 이것은 앞목과 뒷목의 차이에요. 자, 이렇게 5cm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우리 목둘레를 좀 전에 쟀죠? 앞목둘레, 뒷목둘레. 자, 그 목둘레를 자, 앞목둘레 빼기 0.5. 여기 길이는 앞목 빼기 0.5.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뒷목 빼기 0.5.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잡은 다음 이 앞목 둘레를 2등분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뒷목 둘레도 2등분을 하고, 그래서 이 2등분한 선에 1cm 잡아주시고요. 여기도 1cm 잡아서 곡선을 이렇게, 아, 반대로, 아, 죄송합니다. 반대로. 자, 이렇게. 앞, 얘는 아래로, 뒤는 위로.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는 앞목 둘레 빼기 0.5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뒷목 둘레 빼기 0.5를 해서, 자, 2등분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를 2등분을 한 다음, 자, 앞쪽으로는 1cm가 이쪽으로, 아래로, 그리고 뒷목 쪽은 위로 1cm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한 다음, 선을 좀 정리를 해둘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 자, 앞쪽으로 약간 차양이 가려, 어, 그 약간 가려지도록, 자, 한 3cm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3cm 낸 선과 이렇게 연결을 길게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직각으로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가 모자의 그 옆면이 되겠죠? 하고요. 그다음 여기는, 자, 곡선, 자, 한 7cm 정도를, 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운딩을 시켜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살짝,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이 부분은 국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 S모드자 있으시죠? 그죠? S모드자를 이용해서 곡을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의 크기는 크지 않은 딱 맞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좀 모자가 좀 크게, 모자를 좀 크게 만들고 싶으시다 하면은 애초부터 여기 길이를 좀 길게 하시고 여기 둘레도 좀더 크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자 패턴까지 해서 후드, 롱, 남방 패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